안녕하세요. 이강인 선수의 PSG 개막 2경기 연속골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강인 PSG 개막전 2경기 연속골 기록. 이강인 선수가 PSG의 리그 1 홈 개막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. 그는 후반 37분 교체 투입되어 20분 만에 쐐기 골을 터뜨리며 PSG의 6-0 대승에 기여했습니다. 이로써 이강인 선수는 PSG와 몽펠리에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. 이강인의 활약. 이강인 선수는 후반 37분 교체 투입되어 20분 만에 쐐기 골을 터뜨리며 PSG의 6-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. 이강인 선수 외에도 PSG의 주앙 네베스, 브래들리 바르콜라, 우스만 뎀벨레 등이 활약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. 이번 골로 이강인 선수는 시즌 마수거리 골과 함께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. 이강인의 성장.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PSG에 입단하여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는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활약하며 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며 그의 성장을 지켜볼 것입니다. 이강인 선수를 응원합니다.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나요?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. www.tty.co.kr